부회장님. 아니,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안 그래도 제가 연락하려고 했습니다. 정리가 좀 되면요. 정리요? 우리 진영그룹이 승계 작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는 한바다가 잘해주셨지만은 앞으로는 그 작업을 태산에 맡기려고 합니다. 네?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.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. 부회장님, 최근 행복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저희 한바다가 태산을 이긴 거 모르십니까? 태수미 변호사가 직접 나섰는데도 저희한테 졌어요. 무엇보다 저희 한바다의 가업 승계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드림팀입니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 부장판사님도 모셔왔고 조세 분야 스타판사셨던. 아, 좋죠. 재판 승리하신 것도 좋고 부장판사, 스타판사 다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법무부 장관은 못 이기지 않습니까? 네? 아니, 좀 있으면 태수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왜요? 네. 어, 한선영 대표, 오랜만이다? 조심해. 사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야. 흠 없이 완전 무결한 인간도 아니잖아, 너. 흠? 글쎄, 나한테 무슨 흠이 있을까? 한바다가 하던 일 빼앗아 태산으로 가져온 거? 아님 네 남자 빼앗아 내 남편 만든 거? 뭐? 아, 미안. 그건 너무 옛날 일이다, 그지? 그런 태수미다운 짓들 말고 태수미가 태수미답지 않았을 때 저지른 실수 하나 있잖아. 대학 시절의 순수한 사랑? 그 사랑의 결실? 기억이 안 나? 조심해.